네, 쿨가이 한의사 김장 가시기.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서택 박사 김윤석입니다. 한의학 박사 김경호입니다. 네, 아, 우리가 김 박사예요. 네네. 나는 설득 박사, 건강 박사. 네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시렴. 아, 우리 김경호 박사님은 정말 그 운동이면 운동,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네. 본인이 직접 살을 찌웠다가 빼고 이런 걸뭐 계속 실험을 하신다면서요? 네네. 그 실험을 해보죠. 예.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에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운동을 해보다 보면 네. 그런 거에 만족하지 않고 제 경향의 성향인 것 같아요. 직접 뭐 해보는 거 좋아하는데 다이어트도 사실은 어렸을 때 한번 해본 적이 있긴 한데 네. 계속 110kg, 105kg 이상 뚱뚱한 상태에서 지내다가 우연하게 이제 30kg 빼고 나서 다시 또 30kg 찌워보고 다시 또 30kg를 빼고 아니, 다시 그게 요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일부러 한번 목적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찌어보고 빼고 아예 목적을 갖고 빼야 될 이유를 만들고 쪄야 될 이유를 만들고. 보통은 그 배우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배우들이 이 캐릭터에 맞춰서. 근데 네. 본인은 왜 그런 거예요? 저를 실험해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이제 뺄때 예. 환자들이 어떤 느낌일까? 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엄청 고통스러운데 과연 그 이게 그냥 30kg 뺐다라는 결론만 보면 되게 네. 힘들겠다 그냥 단순한데요. 그 30kg 빼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걸 느끼지 네. 못하면 예. 중간중간에 그때 어려움들이 코치해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많은 치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그 간접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되게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걸더 좋아해서 그런 건데요. 30kg 빼고 쪄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여러 번 경험해서 그걸 좀잘 알죠. 그래도 찌는 게 쉽지 않아요? 찌는 거는 쉬운 게 아니고요. 그냥 누워 거저 먹기입니다. 그냥 누워서 떡 먹기. 그 떡은 쳐야 한다. 너무 어떻게 살 쉽죠. 찌우셨어요? 갑자기 30kg를 어떻게 찌웠어요? 먹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 네. 빼는 방법이 뭐 적게 먹고 운동하라는 그 법칙을 벗어난 건 거의 없고요. 예. 그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많이 먹고 안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진짜 30kg가 쪄요? 30kg가 아니라 자기가 기억 세포들이 있거든요. 한번 쪄봤던 경계까지는 잘 쪄요. 아, 그게 근데 요요잖아, 요요. 요요인데 더 많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요요는 이제 반동이 좀더 심하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90kg였다가 뭐 20kg 뺐는데 다시 쪘을 때는 90kg 이상으로 찌는 경우. 이걸 약간 요요 현상으로 보는 건데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쪄요. 그렇지만 그렇게 무한정 찌지는 않아요. 그것도 찌는 것도 어느 선까지는 잘 찌다가 그 다음부터는 약간 임계점이 와요. 또안 온. 그럼 네. 그 임계점을 또 넘겨보셨어요? 넘겨보려면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110kg 가까이 쩐 다음에 더 쪄보려고는 해봤는데 네. 잘 찌지 않더라고요. 110kg가 110kg에서 임계점이고요. 한 111kg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먹어도요. 이게 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컵을 키우지 않는 애는 컵의 물잔에 물을 고이면 딱 거기까지 하고 나면 넘치거든요. 몸 안에서도 각 세포들이 한계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한계가. 그게 조금씩 늘려가다가 보면 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 정말 안 움직여야 되는데, 장기간에 장기간. 걸쳐서 정말 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환자를 봐야 되죠. 만일에 환자도 보지 않고 일도 안 해야 되고, 뭐 집안에 박혀서 그냥 먹기만 한다. 그러면, 갈수 있지. 130kg, 140kg 갈 넘길 수수 있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변에 그 살이 그렇게 찌고 싶어도 못 찌는 사람들은 아예 그게 세포가 그렇게 안 되는구나. 아니요. 이게 모든 게 이제 초기엔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 먹어도 잘안 찌는 분이 있어요. 저녁에 라면도 먹고, 뭐다 먹었는데, 네. 다음날 아침에 되는데, 별로. 그걸 갖다 설명할 때, 기초대사량, 아니면 활동대사량, 뭐 여러 대사량의 이야기를 하는데, 기초적으로 그 사람은 그 에너지를 대사를 해버리는 거죠. 그 정도 양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몸에서 대사를 해서 배설을 다 하거나, 네. 그러는 거죠. 배설을 안 했는데 몸에 들어왔는데 어디로 사라지지 않죠? 그게 몸 안에 남아있는데 그게 땀으로 배설하든지 소변으로 배설하든지 대변으로 배설하는 방법을 통해서 빨리빨리 배설해버리는 거죠. 그게 나 일반적인 에너지 대사가 높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제가 볼때 이제 옛날에 그 화담, 마른 사람들은 불이 많다. 뚱뚱한 사람은 습다. 물이 물이 많다. 많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른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큰 그릇에 굉장히 달궈진 그릇에 처음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렇죠. 지그지그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고이지 않죠. 그렇죠. 그와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왕창 부으면 그냥. 계속 부으면 이제 식어요. 식지. 그다음부터는 고이기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여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이제 그 뭐 건달이라고 하는 그 세계이신 분들 보면 대부분 비슷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 간단합니다. 마른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집 안에 가두시고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최대한 움직임을 절제시키고 최대한 찌는 음식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먹이면 됩니다. 지금 뭐냐면 뭐 탄수화물, 예, 탄수화물 많은 거 있죠. 막 이런 짜장면, 짜장면, 뭐 달고 맛있고 기름진 거 계속 밀어놓는 거죠. 안 먹으면 좀 먹을래? 이러면서 살짝 다독여주면서 계속 먹이면 안 찔래야 안 찔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반드시 찝니다. 그렇구나. 살이 안 쪄서 고민스러우신 분들 자기를 스스로 가둬서 계속 넣으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찝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살을 찌우고 싶은 분보다는 빼고 싶은 분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빼는 얘기를 해보겠는데, 얼마 전에 김경호 원장님이 김경호 박사님이 지인들을 이제 뭐 해서 1박 2일 뭐 폭풍 다이어트를 해서 막 2kg씩 하룻밤 만에 빼줘서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스케줄 때문에 못 갔잖아요. 네네네. 와,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 방법이 되게 무식하더라고. 그럼요. 그 얘기 좀 해서 어떻게 하룻밤 만에 2kg가 빠지나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간헐적단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5시간을 식사를 줄이는 건데, 딱 15시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통 식사가 사실은 6, 7시 정도에 8시 이전에 보통 먹죠. 삼겹살 먹이고 했다면서요? 예, 삼겹살도 먹였어요. 어떻게 한 거냐면 15시간 동안 6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날 9시까지를 이제 시간으로 잡아서 그 기간 동안에 살을 빼보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살을 뺐다고 하면 지방을 빼는 것이 목적인데, 지방과 동시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게 좀 더 목적을 삼습니다. 근육을 좀 손실을 최소한 시켜서요. 그래서 그걸 저는 하루에 한 8kg 가까이를 빼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8kg요? 네네, 하루에 8kg, 24시간. 고기가 12근인데? 네, 가능합니다. 주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죠. 지방도 분명히 로스가 생기고요. 주로는 수분을 많이 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체중 감량을 하는 운동을 갖고 있는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대부분 하죠. 체급이 있는 유도나 태권도 이런. 그런 체급을 논하는 개체량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고요. 특히 이제 한국이나 일본 선수들은 좀 더 그런 걸 많이 알고 계시죠. 운동을 한번 해봤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단 안 먹어요, 물을? 예, 그 물도 최소한으로 줄이게 되고요. 이제 뭘 먹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날은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돼지고기 삼겹살을 먼저 상추쌈에다가 그리고 물은 한 400cc 정도에서 500cc 정도를 제가 일반적인 걸로 하려다가 해독도 좀 시켜주고 건강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독 프로그램에서 제가 하는 그런 것도 드시게 하면서 일단은 그걸 드시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7시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네,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처음에는 운동을 했고요. 진짜 14시간, 14시간 밖에 안 되네. 순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하고 나서 저녁 운동하고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 했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사우나하고 찜질방을 먼저 갔습니다. 찜질방을 가서 땀 빼고 땀을 살짝 빼주고 그 다음에 아이스방 가서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아이스방 가고 끝난 다음에 찜질방을 가서 그 사우나를 가서 각자 제가 시키는 대로 어느 정도 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일어나서 가볍게 운동. 그 다음 날은 되게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아주 가볍게 합니다. 운동의 순서는 항상 웨이트 트레이닝, 즉 근육 운동, 즉 무산소 운동 이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다이어트에 좋고요. 아침에는 일반적으로 뭐 이제 공복 시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운동 선수라면 다 아는데. 공복 상태에서 몸 안에 남아있던 찌꺼기들이나 내가 쓰고 남은 에너지들을 그 시간 동안에 가볍게 아무것도 안 들어오게 된 상태에서는 근육 운동,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과하게 써버리죠. 그러니까 노폐물들을 갖다 다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무산소 운동, 근육 운동. 아침에는 유산소, 운동, 걷는 거. 공복 시 유산소 운동을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그렇게 해주면 그 가볍게 몸이 열날 정도로 해주시면 몸 안에 혈관 속이든 아니면 몸 안에 있던 쓰고 남았던 전날 저녁이나 전날에 쓰고 남았던 에너지들을 과연소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노폐물을 제거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게 무산소 운동, 근육 운동을 한 10분, 5분 정도 한 이후에 유산소 운동을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기상에서 좀 이렇게 헬스장이든 좀 산책이든 가벼운 이렇게 복근 운동이나 복근 운동 가볍게 뭐 푸시업 정도 해주고 나서 가벼운 조깅 절대 세게 뛰는 거 좋지 않고요. 가볍게 몸을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살짝 열이 날 정도로는 해주셔야지 가장 좋습니다. 시간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강하게 하면 2, 30분, 좀 약하게 하면 3, 40분 정도 시간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2kg가 빠졌다는 거예요? 하루 저는 밤에? 그날 했더니요. 그 조금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으면 5kg까지 목표로 잡았는데 한 4.2kg, 3kg 정도 뺐고요. 저는 그렇게 뺐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늦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 목표 체중까지 한 3kg 정도로 빼신 분이 한 두세 명도 계시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세 분들은 좀 크게 다짐을 하고 원래 오셨던 분이고 마지막까지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같이 하셨던 분들은 거의 2, 3kg 이상 그러니까 2kg 이상 다 빠졌다는 그래서 네네. 굉장히 놀랬고 거기서 동기부여가 됐고 아 내가 하면 되겠구나 라는 네네.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신기했다고 네네. 물론 이제 그날 저녁에는 백도 했지만 아 당연히 먹으면 금방 돌아오죠. 그러나 네. 어쨌든 이제, 내가 예. 자신감이 생기는 그럼요. 그 저울에 눈곱을 봤으니까 아 다들 목표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여기까지는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다 가게 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이어트 이 정말 전문가예요. 본인이 찌었다 뺐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김경호 한의사님을 만나면 되는데 우리가 뭐 깨알 홍보하죠. 어디로 가면 됩니까? 행복가득 한의원입니다. 행복가득 한의원에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행복가득 한의원 네. 인터넷 치면 나오죠? 아, 나옵니다. 예, 책임지는 겁니까? 건강하게 빼는 방법들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설득박사 김효석이었고요. 불가의 한의사 김경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